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천 범입니다. 요즘 이게 반값 아파트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부족하다. 반의 반으로 떨어져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집값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반의 반값 혹은 반값으로 떨어진 곳 중에서 그래도 괜찮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찾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둘러볼 수 있도록 제가 어딘가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백옷신도시라는 곳이고요. 시흥시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곳이 백옷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백옷신도시 도대체 어디냐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백옷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흥시에 있고요. 시흥시 백옷동 일대가 이제 백옷신도시입니다. 이쪽에 이제 정식 명칭이 있는데 시흥 백옷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곳이에요.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지역이 이제 상업지구예요. 그래서 저는 백옷신도시 올 때마다 이 일대를 많이 둘러보거든요. 중공업 지역 그리고 일반 공업 지역 이런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는 신도시이지만 배드타운을 만들지 않고 공업 지역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 계획을 해서 이제 만든 도시인 거죠. 분위기 어때요? 저는 네. 좀 되게 쾌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신도시다 보니까 이제 잘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원래는 한화 메리츠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한화 아시죠? 한화. 네네네. 한화라는 이제 그룹이 있는데 여기에서 화학류 성능시험장으로 사용을 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아까 신도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저희가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이런 신도시는 아니에요. 여기가 시흥시에서 만든 그런 약간 좀 독특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2006년에 시흥시가 한화로부터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 거죠. 사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가 백옷 신도시잖아요. 백옷이 뭐냐면 이제 순 우리말인데 배우는 곳이라는 뜻이래요. 일제강점기에 주시경 선생님 알죠? 주시경. 주시경 선생님. 네, 그분 알죠? 좀 무식한 티 나는데? 죄송합니다. 한글학자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조선어 강습원이라는 곳을 한글 백옷이라면서 이제 배우는 곳에서 백옷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유래가 됐나 봅니다. 그래서 시흥시에서 백옷신도시는 교육도시를 목표로 만든 도시래요. 여기에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에 시흥 백옷 서울대병원도 생긴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 좀 때려주세요. 어쨌든 27년에 개원 예정이래요. 2021년에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37.26%인데 이게 뭐냐면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오른 집값이래요.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 오른 거죠, 여기가. 분양가 워낙 쌌어요. 절대 가격 자체가 낮다 보니까 상승폭이 엄청 크게 퍼센테이지로는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조정폭도 지금 굉장히 큽니다. 마이너스 40%, 50% 있는 곳들도 꽤 있다고 해요. 그 가격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을 저희가 40%, 50% 빠졌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이 백옷 일대가 그런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상승이 높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일대를 좋게 평가하신 분들이 많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 이제 중심 상업지구의 메인 로드는 한번 둘러본 셈입니다. 놀이터 있는데. 아, 그럴까요? 한번 가시죠. 와,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너무 높지 않아요, 이거? 와, 이거 되게 익스트림한데? 놀이터가? 깜짝 놀랐네요. 와,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근데 잘 못 올라가요. 아무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이니까. 아까 저희가 본 곳이 이제 상업지역이었는데 이 울대를 한 바퀴 좀 돌아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차를 타고 오자고 했습니다. 이런 신도시들은 걸어서 임장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카카지도에서 이렇게 지적 편집도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반 상업지역인지 뭐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이 길 건너가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아까 제가 2026년도 7년도에
예정이라고 했던 목표로 하고 있다는 여기가 거기네요. 아, 이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 상가들 분양할 때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를 들락날락 거렸거든요. 아, 그때도 30대였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모차 타고 다니는 그런 분, 그런 아기를 같이 동행해서 다니는 어머님들도 많으시고, 그리고 신혼부부 느낌이 나는 그런 젊은 커플들도 많이 보이는 거 보면은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일단 여기가 오이도역하고 가깝기는 해요. 이제 저쪽으로 넘어가야 오이도가 나오는데, 오이도까지 트램도 뭐 개통 예정이래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어요. 여기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게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거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세를 볼 곳이 시흥 105 C1 호반 서밋 플레이스인데요. 여기가 9억까지 10억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뭐 6억대, 5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지금 4억 8천에 찍혔는데 4억 8천을 정상 거래로 봐야 될 것이냐, 그건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지금 실거래 가격이 그나마 제일 많이 빠졌다라고 평가하는 곳인데요. 전용 84타입, 보통 30평대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데 2021년 7월에 10억 원에 실거래가 됐어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리고 올해 1월에 5억 원. 그러니까 딱 50% 하락한 거죠. 호가가 5억 9천 정도. 전용 84타입부터 172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890세대예요. 그리고 분양가보다는 지금 2억 원 정도는 높은 거죠. 아무리 그래도. 3억 5천에 분양했다 그러면 5억 5천이라 해도. 중학교까지만 있다는 게 신도시의 약점인데 고등학교가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시흥 105 SK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실거래가가 9억 9천 5백만 원, 10억을 딱 500만 원 빼고 찍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6억 3천만 원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C2 호반 서밋 플레이스도 있어요. 여기가 2021년 6월 달에 9평이면 전용 84타입 최초로 10억 클럽에 가입을 했는데 얘가 최근에 5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추워요. 그림 때문에? 아, 그림 때문에? 니쪽은 닫고? 터널 지나갈 때는 허리 지나가기 때문에. 아, 국룰이구나. 자, 이제 저희가 105 위인공원이라는 곳을 그냥 진짜 그냥 날 것으로 보게 됐는데 한번 둘러보실까요? 걸어서? 괜찮으세요? 아, 네. 아, 이제 저희 괜찮다고요. 아, 이거 바다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 저쪽에 그 약간 그 아련하게 보이는 약간 카페베네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 저기가 송도. 송도하고 105를 잇는 다리가 105대교인데 이게 좀 난항이 있대요. 환경단체에서 좀 이제 반대를 하나 봐. 작년 11월 달에 이거를 강행하려고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고압 케이블이 매설이 되나 봐요. 한국전력에서 고압용 케이블 매설을 위해서 105신도시를 포함한 17개 지점에 도로 굴착 허가하고 도로 점용 허가 이런 거를 신청을 했대요. 이 공사 구간 중에 5km 정도가 105신도시를 가로질러 갔대요. 특고압선 설치 추진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 지표들이 좀 좋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 중개업소에서는 집값이 좀 떨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단순하게 몇 가지 지표가 움직인다고 해서 집을 바로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제 급락하는 시기에는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았던 지역이 있다면 한번 직접 와보고 이렇게 저희처럼 발품을 팔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이런 식으로 신도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시세가 어떤지 그리고 현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살집 채널 응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